그러니까 아버지 도마지 아끼시니까 70년대지. 영업상 보면 75년, 6년. 라미에 77년도에 가셨잖아요. 이거 70년대 만나신 거 같잖아요. 그쵸? 응, 70년대 중반. 옛날이 날 수가 있겠죠. 살아생전의 소장자라. 그러니까 컬렉터야. 살아생전의 컬렉터가 되게 중요하죠. 70년대. 아니, 그때는 저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좋은 그림을 사려면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큰 걸 못 사. 그러니까 조그만 거 사고 또 이제 심형이나 소형은 비싸니까 네. 좀 그 밑에 분들 이렇게 거 사고 막 그렇게 해서 한 점, 두 점, 석 점 해가지고 같은 사람은 이제 작품을 20점, 30점 막 그렇게 사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한 점만 사면 되지 왜 같은 눈걸 10점 막 20점씩 샀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입은 거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20점 사야 맞지. 아니 그러면 지금 신양 선생님 소장품 우리 유 회장님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아, 작품 숫자는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전시를 했었죠, 2008년도에. 지금 보니까요, 네. 수량이 많으니까, 어. 그분의 그림이 어떻게 연도별로 그려졌는가를 변천 과정.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 누구의 그 작품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네. 작가 아니라도 수집가가 그 작품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미인전 하잖아요. 네. 그 미인전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연도 해. 또 어느 작가분도 해. 심형도 작가라든가 뭐 저 지호. 박봉수. 박영선. 뭐 하여튼 여러 사람 뭐 작품전을 하는데 내가 다 외우지 못해. 그리고 저 그래서 한 점 걸고는 전문가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 점이 있으면 네.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가시고 오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했는데 저 일곱 분이 아니라 일곱 개소 네. 뭐 안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니는 거죠.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네. 하시는 서당 선생님 출신이야. 그래서 실식학교를 안 보내 이제 못 보낸 거죠. 못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실식교육을 받지만 2년 정도 다니고 못 다니시고 그런 다음에 항시 본인은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야. 공부도 그래서 제 고향이 천안입니다. 그리고 천양도 공부하고 서울서도 공부하고 뭐 그때 제가 지금 나이가 90 한 90대 호이니까 뭔가 호이래요. 모자서도 그런 거지. 그래서 서울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30년 동아지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와서 코리아나 화장품 아시죠? 네.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돈 1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없는 돈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행히 잘 돼가지고
괜찮은 기업으로 상장 법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집에 나이가 이제 꽤 먹어서 취직해서 30년 또 지금 창업해가지고 35년쯤 됐나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회사를 하면서 물건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 그림 한 점씩 있습니까? 충청도도 문화에 따라가야 되죠. 전라도 가보면 식당에 그림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여관에 이런 데는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준이 올라갔는데 충청도도 그림을 좀 붙여놔야죠. 그림 붙여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데요. 집이 부잣집이 뭡니까? 그림이 붙어있고 제대로 돼야 부잣집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한 10불, 20불, 30불 하던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3만 5천 불로 선진국이 됐대요. 선진국.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제가 한참 만에 와봤는데 처음에 이쪽으로 옮길 때 와서 보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궁궐이에요. 이렇게 좋은 미술관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물건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모으고 또 생활용품도 옛날 거 모으고 그리고 그게 한참 모으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대.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서울에서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어디예요? 명동이죠? 근데 요새는 명동이 깨지고 강남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겨내기지만 강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박물관을 지었어요. 지금 코리아나 화장품 박물관,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한 800평의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건을 모아서 제 욕심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도 줍니다. 국립박물관에도 주고 청양박물관에도 주고 제가 다닌 덕수고등학교도 주고 제가 내려간 저 칠갑산 밑에 산남리 거기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제 모기에도 주고 이렇게 주면서 또 모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참 나이가 먹어서 큰일이네요. 또 배우고 싶은 일, 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이제 말씀을 그만해야 되지 않나요? 저기 저 물건을 좀 모으고 그림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있는 저 강남 그 유명한 식당 옆에 있는 박물관에 와서 보시면 좋고 지금 제가 저 박물관에는 옛날 물건을 모으고 있고 미술관에는 때때로 다른 걸 갖다가 모으고 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뭔가 비누 만드는 물건 옛날 거 그림도 있고 물건도 있고 그렇게 그런 걸 좀 이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6월 10일까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증정하는 거 외에 또 지방 그 문화회관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인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를 알파고 10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여러 대도시의 여성제자 해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은 어느 도시든지 가서 증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이제 저 선진국이 됐죠. 3만 5천국의 선진국. 그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 선진국이라는데 뭐 하는 나라냐. 우리가 보람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은 힘이지만 문화를, 코리아는 문화가 있다. 어떤 문화냐?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파리, 런던, 베이징, 오사카, 도쿄, 뉴욕,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한국이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을 작은 힘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이가 먹어가지고 큰일인데 우리 시장이 저 행정을 잘 하셔서 국가가 좋아졌고 또 기업을 잘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갔고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된 거를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일을 하다가 좋은 나라로 지속이 되도록 여러분도 같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르차 이행모 미술관장의 전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시 관람을 위해서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전시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짊어지고 갈 20대 여기 참여한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박수를 좀 한번 크게 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시 사용